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주님만이 병들의 진정한 귀신임을 믿습니다. 이 좋은 명절을 부자에게 전하며 마귀에게 내어진 높게 하시고 오직 하느님께만 감사함의 영광 돌리시는 명절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. 모처럼 한 자리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. 서로간의 아픔이 되는 이야기를 필요할 수 있게 하시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. 고향을 찾게 되는 자녀들에게도 기억해 주시고 흥분과 설렘 속에 주님의 자녀들 본부를 반박한 상태에 하시고 어디서나 피해 자녀로 구역사를 사회 상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경쟁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고향인 사람들입니다.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주신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영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찬양으로 영광되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기서도 기도하실 수고하는 모든 성들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 예배 드린 첫 시간에는 맞은 시간까지 주님 흥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